안녕하세요. 오늘 카라콜에서 세 번째 아침입니다. 조식이고요. 어제는 팬케이크 먹었는데 오늘은 계란후라이랑 빵이랑 한번 시켜봤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게 싹싹 잘 먹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슬슬 출발해볼게요. 네, 이제 트레킹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원래 버스 타려고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값도 여기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아마 택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찻길을 따라서 첫 번째 다리로 쭉 가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결과 첫 번째 다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5-6시간 정도 걸어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로 가고 그 다음에 몰라요. 그 다음은 사실 들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가서 보면 알겠죠. 네. 아무튼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택시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할 예정인데 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강물도 졸졸 흐르는 조금은 무서운 다리를 건너서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정말 경치가 그림 같네요. 저 차들이 놓여 있는 것들부터 이 소들이 엉덩이 흔들고 있는 것까지 누가 전부 다 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름답네요. 그 외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가끔가다 오래된 차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보기 좋으라고? 딱 그런 느낌이. 오, 소가 달린다. 달리는 소. 소가 달립니다. 소들이 사람을 해치진 않겠죠,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소들이. 안녕하세요. 광기의 챗GPT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하늘 좀 보세요. 거기에다가 산이 엄청나게 푸르고 스위스처럼 막 뾰족뾰족뾰족뾰족 한 나무들이 잔뜩 자라있어가지고 걷기 엄청 좋아요. 걷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을 여행 떠나와가지고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지금을 즐기고 있습니다. 잘하쇼! 이런 계열물을 만나면 손을 한번 씻어줘야 좋죠. 이런 데서 먹으면 맥심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딱 더위 사냥 녹인 맛인데 이것마저도 엄청 맛있습니다. 정신없이 풍경을 보다가 소똥을 밟았습니다. 소똥을 밟았어요, 소똥을. 이렇게 온갖 아름다운 자연 속에 둘러싸여서 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스틱 안 빌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루트가 대략 한 5-6시간 정도 걷는 루트이고 고도로 따지면 한 1000m 정도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원래 고도가 한 2000m 정도 됐는데 3000m 정도까지 올라가는 루트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3000m에서 4000m까지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쭉 걸어보겠습니다. 짹짹거리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BGM과 함께라면 산행이 더 즐겁죠. 저는 지금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 하니아 라니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나우 런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곤드완다 레코드에서 2021년에 발매된 앨범입니다. 이런 대자연을 걸을 때는 좀 북유럽의 노래를 듣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그 북유럽 노래들 특유의 대자연, 특히 산, 호수 이런 심상을 연상시키는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쪽 지방들이야 워낙 산, 호수, 자연에서의 캠핑 뭐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테마를 적극적으로 노래에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 하니아 라니의 이 피아노 연주곡 앨범 역시도 그런 심상을 되게 강하게 일으키는 앨범이에요. 실제로 뮤비도 아이슬란드에서 찍기도 했고 이 가수의 뮤직비디오 대부분이 다 어마어마한 대자연에서 찍었거든요. 뭐 뮤비 얘기를 차치하고서라도 노래 자체도 어떤 대자연에서의 감동 뭐 그런 것들을 배가시키기에 너무 충분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이슈 때문에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영상을 다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소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귀여운 자식들. 그 유명한 웃는 멧돼지 주의하시오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멧돼지가 웃고 있네요. 웃는 멧돼지는 좋은 멧돼지 아닐까요? 착한 멧돼지 아닐까요? 만나고 싶습니다. 웃는 멧돼지. 어제 비가 와가지고 강이 굉장히 거셉니다. 강이라고 하나요? 계곡. 계곡 물이 굉장히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아주 운치 있습니다. 계속 걷고 있어요. 예. 계속 이어폰을 끼고서 걷다가 이어폰을 뺐어요. 강물 소리가 이렇게 거칠게 거세게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듣지 않고서
트레킹을 하는 게 이 자연을 즐기는 걸 좀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 첫 번째 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군소문학상인가 받았던 82년도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작품이 있죠. 단편. 여기에서는 바람의 소리도 듣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듣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듣고 소가 음매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걸어야 제대로 전부를 즐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조금 쉬려고 앉았습니다. 쉴 때는 역시 커피를 먹어야죠. 아우 너무 맛있어서 기침이 다 나네. 아 초코바도 하나 먹고 하겠습니다. 사실 걸으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초코바 하나 먹고 커피 좀 때리니까 바로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하 역시 달달한 게 짱이네요. 등산할 때 초코바 들고 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그늘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땀도 순식간에 말라서 다시 회복이 된 상태로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출발해서 걷고 있습니다. 초코바를 먹어서 그런지 세상이 되게 밝게 느껴지고 맑게 느껴지고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가장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뭐랄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킹 같은 활동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긴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도시에서 떠나와서 자연에서 내 두 다리와 내 몸의 신호들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감상하면서 걷는 시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죽을 때 되돌아봤을 때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걸으면서 저는 이야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길과 삶을 유비추론해가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삶의 궤적을 어떤 사람은 멀리 가는 걸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이 가는 걸 목표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더 넓게 가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더 깊게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네 가지 삶의 궤적에 우열은 없고 뭐가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삶의 유일한 진실이 있다면 삶의 유일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제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알아서 해라 가 제 모토입니다. 저는 넓게 살고 싶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생각은 덤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든 이 세상의 슬픔이든 이 세상의 기쁨이든 그런 온갖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소들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이 나타났네요. 굉장히 평화로운 계곡에 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 말들이 목을 적시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말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말이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말아 안녕.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엉덩이를 보여주네요. 말이 말아 여기 한 번만 봐봐. 너네가 이뻐서 온 거야. 안녕 말아.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쉽게 까먹는 거 까먹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한 명제인데 목적이 되는 것보다 가는 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르막길을 뭐 산 꼭대기를 목표로 잡았다면 계속 오르막길을 걸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힘들다 보면은 목적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 역시 그 길 가운데 있었음을 환기해주는 어떤 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은 뭐 엄청난 대단한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아니라 그 꼭대기로 가는 길 자체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장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지 싶은 생각뿐이네요. 네, 이렇게 물속을 걷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경치는 여전히 숨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국에서 온 마이와 러시아에서 온 막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산속을 이제 걷고 있고요. 아까는 쭉 평지였는데 이제는 또 오르막길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더 걸으면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쭉쭉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고 날씨는 좋아요. 엄청난 폭포 같은 게 있어요. 멋있어요. 곰이 나온다고 하는데 곰도 한번 마주쳐 봤으면 좋겠어요. 곰은 아닌가? 곰은 마주치면 안 되나? 아무튼 보겠습니다. 와, 완전 출렁다리 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발을 걸음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쭉 한번 걸어. 와, 멋있다. 이번엔 또 산속 같은 느낌의 길이 나왔어요. 계속 걸어볼게요. 네, 비가 와서 우위를 썼어요. 하늘을 보니까 금방 지나갈 비 같기는 해가지고 이 답답한 우위 잠깐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가 길인지 명백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이쪽에 발걸음이 나 있으니까 길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비가 계속 오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와서 공기 냄새가 좋은 건 럭키비키이지만 땅의 상태는 최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흙이어가지고 밟으면 푹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앉아 있었는데 비 맞으면서 지나가던 흑인 두 분한테 말 걸어가지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땅 상태 좀 봐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좀 푸념을 했더니 한 분이, 앞에 서 계시던 분이, 야 난 지금 설사 걸렸는데 걷고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시더니 갔어요. 그래요, 저는 설사는 안 걸렸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비가 조금 갰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개네요. 역시 산속에서의 날씨는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앉은 김에 과자랑 물이랑 좀 먹으면서 쉬어야겠어요. 뷰는 이렇습니다. 와, 제가 트윅스를 먹고 있는데 이거 진짜 나네요.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합법일 수 있을까요? 너무 달아서 혀가 아려요. 원래도 제가 단 걸 잘 못 먹긴 하지만 이건 좀 심하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려면 먹어야지. 네. 지금 고도는 약 2600m 정도 되고 봅시다. 목표 지점까지는 한 3km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번 쭉 가볼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비가 개서 판초는 벗었어요. 날씨 좋죠? 이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한 1km 정도 더 걸어왔습니다. 경사가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주 쉬고면서 걷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거의 기어 올라가는 수준으로 한 30분 정도 올라왔고 잠깐 평탄한 길이 나와서 카메라 켰어요. 생각보다 더 어렵네요. 하지만 멈출 순 없어. 렛츠고! 일단 왔으니까 렛츠고. 진흙길을 좀 지나왔더니 이번엔 돌길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지도에 없는 길로 돌아가고 있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있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면 틀린 길입니다. 일로 가야 돼요. 아, 어찌됐든 유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다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지끈지끈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내일 올라갈 저 산이 보이는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인생사라는 게 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다고. 근데 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어떻게든 다들 해내죠. 어떻게 그만두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인생의 다른 일들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아우, 근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이씨, 아우 힘들어. 하지만 해냈. 저는 제 유르트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전통식 천막 느낌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상징이자 국기에 새겨진 문양이랑 똑같은 창살 무늬가 나 있어요. 키르기스스탄 국기가 저걸 따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유르트의 뚜껑 환기구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걸었더니 꽤 피곤해서 일단 좀 자고 이따 저녁 먹을 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기의 채찌PT입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누워가지고 카메라를 켜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해주세요.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이불에 옷이나 옷은 다 껴입고 누워있습니다.
제가 원래 추우면은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춥고 피곤하면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은 미식미식거리고 체력적으로도 엉망이 되는데 지금 고된 산행을 하고 갑자기 추운 곳에 왔더니 추위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했는데도 춥네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핫팩도 지금 막 뜯었고 이따 따뜻한 음식 먹으면 좀 괜찮아질 테니까 그때는 눕지 않고 일어서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추워요, 추워.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갑자기 여름 날씨, 가을 날씨에서 이렇게만 내려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쭉 깔렸는데요. 따뜻한 수프를 먹으니까 확실히 좀 낫네요. 땡큐. 싹싹 비워 먹었습니다. 이 각도가 좋은 각도인진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이 각도가 좋은 각도가 아닌 것 같네요. 의자가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제가 다운 자켓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추위에 굉장히 떨었는데, 다행히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빌려서 따뜻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니, 제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가방에 고추장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꺼냈더니 이제 다들 아니 너는 다운 자켓은 안 가지고 다니는데 고추장은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서 되게 놀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는 할게 없거든요. 밤이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할게 없으니까 보드카를 좀 챙겨야겠다. 그리고 챙겼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다들 뭐 보드카나 이런 거 챙겨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들 놀라면서 아니 너는 다운 자켓은 안 가지고 오면서 고추장이랑 그 뭐야 보드카는 가지고 오냐고 다들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모르는 유럽인들한테 이제 한국인이 어떤 종족인지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정말. 부끄러운 코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고 막 우박도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텐트 치고 야영하려던 사람들이 유르트에 더 와가지고 지금은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묵고 있습니다. 뭐 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호수, 청록색 호수가 여기 있고 지금은 해가 안 떠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청록색 호수가 있고 공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고요. 무슨 중앙아시아식 스프랑 뭐 볶음밥이랑 야채 샐러드랑 뭐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먹은 뭔들 다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신라면 안 갖고 왔던 거. 다른 한국인들은 다들 신라면도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라가면 혹시 라면도 팔지 않을까 그랬는데 라면까지는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네. 쭉 쉬고 아마 밤까지 딱히 컨텐츠가 없어요. 이 주변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아마 뭐 핸드폰 보면서 노래나 좀 듣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좀 떠들든지 하다가 쉴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식당 안은 이런 느낌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 어떨지 하고서 여쭤보고서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멀리서 해가 지고 있는데 석양이 엄청 아름다워요. 여기가 은하수가 엄청 잘 보인대요. 그래서 은하수를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갤지 안 갤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이는 뷰는 이래요. 엄청 좋죠? 따뜻한 음식도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니까 몸이 완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맥주로 끝내야겠죠? 맥주 한번 일단 따볼게요. 근데 컵이 없어. 그래서 이거 입대고 마셔야겠죠. 자, 맥주 마셔보겠습니다. 여기서 술을 먹으면 술 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은하수가 아직 안 보이고 구름이 껴있어서 아마 안 보일 것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서 소주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소맥을 마시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패킹으로 유명한 장소 중에 무의도의 무랭게티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산에 돌산들이 엄청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세렝게티 같다 그래서 무렝게티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정도의 돌산에서 잤던 저는 지금 보이는 이 광경이 뭐랄까 현실감이 안 들고 좀 그런 게 있네요. 무렝게티의 돌산은 적어도 끽해봐야 한 10m, 20m 정도 될 텐데
이 산 같은 거는 뭐 몇백 미터짜리 돌산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갑니다. 네, 제 얼굴이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산에서의 하루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한 시쯤 됐을라나? 한번 볼게요, 몇 시쯤 됐나. 지금 시간이 8시 40분 밖에 안 됐는데 다들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유르트로 돌아갔어요. 너무 더운 거 같은데 제가 불을 켤까요? 근데 뭐 굳이 제 얼굴이, 아이고 눈부셔, 제 얼굴이 굳이 그렇게 보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죠? 이거 어떻게, 좀 무서운데요? 그냥 끌게요. 아무튼 뭐 네, 다들 내일을 준비하면서 푹 쉬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이킹을 재개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내려와서 얘기를 한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되게 다들 지친 표정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키르기스탄에 오면은 알티나샨이나 뭐 알라콜패스 여기 외에는 뭐 다른 아름다운 곳도 많죠. 많지만 여기가 제일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당연히 가는 곳, 당연한 곳은 쉬운 곳이라고 생각을 저의 경우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걷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다시 이렇게 음식,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한 곳에서 쉬고 뭐 초코바도 많이 먹고 맥주도 먹고 하면서 또 회복했으니까 내일 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없으니까 사실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나마 뭐 슈카월드나 뭐 빠더너스나 이런 거를 오프라인 저장을 해왔는데 그런 거 좀 보다가 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이제는 뭐 제 얼굴이 보이지도 않네요. 저 산은 산도 보이지 않네요. 산 등성이만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라이트를 켜야겠네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라이트를 켜는 것보다 아이폰의 밝기를 밝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보라색이어서 무슨 래퍼가 라방하는 것 같이 나오네요. 네, 불을 희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서 핸드폰도 안 하고 산만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벌레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거미든 개미든 뭐 이름 모를 벌레든 그냥 기어다니는 거 보면서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얘들의 다리는 신기하게 생겼군, 날개도 신비하게 생겼군 그러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벌레를 죽이지 않을 수 있으면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도블럭에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이면은 뭐 집어가지고 풀숲에 놔준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아 효용감을 느끼는 편인데 오늘 이제 산을 한창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절벽이 정말 가팔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서 앉았는데 파리가 엄청 꼬이는 거예요. 파리가 그 왜 일반적으로 소나 말들한테 엄청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한테 꼬이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니까 이제 파리를 그냥 탁탁 잡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다의 불살생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다 잡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정체성이나 특질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연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봐라 라는 뭐 금어가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을 정의한다는 게 뭐 많은 경우에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걸 바라는지, 어떤 거에서 마음이 불편한지,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걸 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결정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사람의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산에 왔더니 산길만 보여줄 것을 오늘 이런저런 좀 잡다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네요. 전 이런 게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진짜 이걸로 끝이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낮 되시고 잘 모르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